붙들어라. 어? 선생님은 꼭 붙들어. 왜? 대학 탑이고, 대학 탑이고 대학생인 거 보고 선생님은 꼭 붙들어야 돼.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저렇게 돈 벌잖아. 아. 진짜 나 길이 멀, 나 길이 멀리 있지 않다. 진짜 정도가 멀리 있지 않다. 진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셨거든. 나한테 전화 한번이라도 배우님 기사 만들어줄게 했는데 진짜 진짜인가? 진짜 될 것 같다 요즘에는. 소수국선에 들어선 것 같더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진짜. 연애하라 연애해야 되고. 필요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자식들이 알아서 늦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 말 안 듣는 놈들 있잖아. 그 저 항공사 들어가갖고 지금 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건근하다가 막 여기저기 알바 다니고 있는 애들. 어? 지금도 알바 다니고 있어 임시계들. 아 진짜 그 고학력에 알바 다니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고 지금. 그래. 야, 봐. 어? 내가 연애하라면 연애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 준비하라 그러면 하고 해갖고 꼬박꼬박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잖아. 아니 근데 안 하는 애들은 자꾸 알바로 내려간다고 지금. 왜 연애 안 해? 아니 연애를 저 혼자 소개 받아. 안 해준대요. 아니 이게 지수를 직접 말. 그러니까 그거를 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회사랑 딜을 하라고 회사랑. 아니야. 속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니야. 좀 속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네가 얘기를 잘해봐. 그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자 직원이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네가 무슨 뭐 허위허식하고 어디 가서 뭐 깽판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뭐 대출이 안 된다. 뭐 됐는데 안 되는 뭐 와서 손 벌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뭐 이렇게 해서 응?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싫을 게 없어. 좋아. 그래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아니 최소한 그 할부 기간 동안만큼은 걔가 우리 기업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족쇄잖아. 야, 족쇄. 엄청난 족쇄. 노예계약. 진정한 노예계약. 지원을 좀 해달라 하면 돼. 그러면 심지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오너에 따라서는 뭐 통큰 오너들은 그래? 그럼 까짓건 뭐 차한테 뽑아주지 뭐 뽑아주기도 해. 네가 신뢰도를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그럼 그 뜻이 뭔지 간파할 사람이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콜 할 것 같아.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돼. 이 사람들 이제 톡방에 불러가는. 그게 아니면 내가 다른 데서 빚을 져야 된다. 그래? 내 직원이 다른 데 가서 빚지는 것보단 나한테 좀 빚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딜은 해보라는 얘기야.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정도를 고르려고 하는 거지. 제가요? 좀 망가져 봐야 되는데 망가지려고 안 해. 인간적 매력을 좀 더 느끼고 뭐 스포츠로 따지면 딱 그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 네. 그치? 네. 상황도 변수가 많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뭐 사골치란 얘기지 내 말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사골 제가 안 하던 행동을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서 네.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네.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하던 패턴이 조직이 바뀌어도 넌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라는 뜻이지. 아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했던 안 해봤던 경험들이 쭉쭉쭉 쌓여서 오케이 똑같은 상황이 이쪽에서 벌어지면 조금 더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넌 여기서 벌어졌던 상황이 직장을 옮겨도 똑같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결론은 선생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하러 다녀라. 망가져봐라. 아 플러스 망가지고 안 하는 거 하면서 망가져라. 예전에는 똑같은 교육 체계 안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비슷비슷했거든. 그러니까 통합이 쉬웠지. 이거 그러면 싹 모이고 뭐 이런 게 됐는데 이제는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온다라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변화에 대응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통합이 힘들어지는 거야. 소통이 힘들어지고 특색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직업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뭐 한 가지만 해갖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다양한 시선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지난번에 미팅할 때 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직업을 뭐 10년, 20년씩 갖고 있는 건 난 요즘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거지. 직업도 자, 그 얘기가 안 나오면 네. 네가 그 다음 회사에 이직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 뭘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고 거기에서 뭘 배우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자,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뭘 배웠냐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 네. 자, 1년 후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너 무슨 답변을 할 것 같냐고. 배울 게 없는 직장입니다. 그런 거야? 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의도적으로 도전을 해야 돼. 시키는 일만 해갖고는 배울 수가 없어. 네가 시키는 일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응. 바로 나오잖아. 너하고 쟤하고 차이가 뭐냐면 너는 시키는 일을 한 거고 쟤는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한 거야. 그게 커. 근데 이제 쟤는 그게 스트레스였지. 시키는 걸 나도 하고 싶은데 뭘 시켜야 될지 몰라 저 회사 오너가. 제가 일을 만들어서 한 거야. 하이스피드, 로우스피드 캔을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건 니네. 정비할 일은 없어. 캔통신이라는 게 있고, 이슈가 엔진과 컨트롤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해야 할 공부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공부야. 이건 안 해도 되는 공부야. 이거 왜냐면 요거 요만한 칩이야 이거는 그냥.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이걸 만드는 사람 걔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얼마 받아. 근데 진짜 돈을 버는 애들은 그걸 노동자한테 야 이거 만들어 와서 시켜갖고 그걸 받아다가 킥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지. 진짜 아이러니네요. 진짜. 그러게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만든. 근데 그걸 만들 만한 노동자는 많아. 근데 킥보드를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애들이 이거 만드는 법을 알 필요 있어? 굳이 없어. 사업 때문에. 야, 돈 얼마 줄게 만들어. 그러면 만들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부품들이 많아. 그걸 일일이 다 뜯어갖고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있는 거를 내가 활용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엘가를 계산해야 돼. 예? 비행기 부품을, 비행기 전기를 한다고 비행기 부품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 다 알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야. 없죠. 없어. 만들어진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을 때 무슨 결함이 나오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뭐 요만한 부품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공부하면 그 설계로 가야 되잖아. 부품 설계로 가야 돼. 그건 이제 기계가 해. 사람이 안 해. 기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 너무 잘해서 또 겁나죠.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커지면 이게 내가 해야 할 공부와 하지 말아야 할 공부를 구분을 해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니네가 잘할 때 무조건 선생님은 야, 책을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공부를 한다고. 야, 내가 그 빅히어로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들을 가르친다 했잖아. 거기에 공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서 애를 이해시켜가면서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냐? 아니야. 개념만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쓰여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아, 그래. 응.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올 거야. 그때 기억해도 그러고 넘어가. 그 단어 하나에 묻혀가지고 그거 막 설명하다가 영화 한 편 언제 봐. 내가 목표가 있잖아. 1년에 영화 한 편 그냥 보게 해준다고. 지금
그림상에 BMU와 배터리는 연결선이 없잖아. 네.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BMU 역할 중 하나인 거잖니. 그렇지. 전압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전압과 전류를 모니터링해서 그게 충전, 방전 다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는 충전기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아니라 충전기 당연하고 배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시스템상 거. 그래서 저 화살표가 이게 여기 배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배터리, 인버터, 뭐, 구동모터, 뭐 이런 건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원을 인버터를 통해서 바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구동을 하기 위한 전원 말고, 항공기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른 뭐 다양한 액세서리나 뭐, 여기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원은 배터리 전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저전압으로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12V로 떨어뜨려 갖고 다른 쪽에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다. 공기조화이라는 뜻이야 이게. 공조라는 게 공기조화. 에어 컨디셔닝 그대로 직역한 거지. 그래서 공기의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공기조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안에는 공기의 온도 제어만이 아니라 이제 압력 제어까지 포함이 돼.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는 압력 제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기 온도만 제어하는 걸 공기 조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항공기에서는 압력 제어까지 포함이 되는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형님 근데 건물에도 공조기를 설치하잖아요. 그건 진짜 단순히 건물 내 공기 온도 조절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공기 온도랑 순환. 예를 들면 고층 아파트나 네. 지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네. 참 그런 측면에서 내가 참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고층 건물의 공기 순환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니 지하부터 지상 뭐 몇십 층까지 구멍이 뻥 뚫린 관이 하나 있는 거고 중간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이 꼭대기랑 아래랑 기압차가 생겨. 이게 고도차가 있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압이 높아. 위에는 기압이 낮지. 그럼 밑에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기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들어가.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 공기가. 무슨 팬을 안 돌려도 이 자연순환 대기가 돼. 이 가속 레버로 조절하는 것 가속 레버로 조절하는 건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에코 모드냐, 스포츠 모드냐를 노는 건, 이제, 이 모터에 공급하는 전압의 최대치를 이제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 돼? 그래서, 에코 모드일 때는 최대로 당겨도 얼마 안 나가. 그 언덕도 못 올라가지. 왜냐면, 저전류로 오래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주행 모드니까.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도 에코 모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 전류 이상을 안 쓰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아낄 수 있지. 그래서 급가속 이런 게 안 돼.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 딱 바꿔놓으면 밟는 족족 그냥 팍팍 나가지. 대신 전원 낭비가 많아질 수 있지. 전기를 많이 넣는 거. 많이 넣지. 그런 차이가 있다. 자동차 관련 용어에 이제 일본어들이 되게 많았어. 영어를 일본식으로 막 부르는 발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는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 우리가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를 기본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쓰면 안 되나? 수출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좀 웃긴 거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에 거부감이 없어. 만들어서 굳이 우리말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배터리가 영어인데 우리도 그냥 배터리라고 쓰고 있잖아. 네. 에너지 저장 장치. 힘들거든 이거. 젤다. 충전지. 젤다. 그냥 우리도 배터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배터리 그냥 쓰는 거야.
충전. 그러면, 아, 애매한 거야. 축전지 충전 체계. 아이씨. 이상하잖아. 야, BMS. 간단해. 전기차도 전기차 안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쪽 계통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아, 무슨 약자가 딱 나오면 이게 뭐의 약자구나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배터리 팩 안에 배터리가 들었고, PRA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들었다. PRA가 뭐야? Power Relay Assembly. 이렇게 있어. Power Relay Assembly. 이게 지금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여줘서 이렇게 나와있지, 이 안에 릴레이가 여러 개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거고, 파워 릴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많은 릴레이 중에 배터리의 전원을 제어하는 릴레이이기 때문에 파워 릴레이라고 불러. 그래서 전원을 제어하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 고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릴레이 자체가 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로 덩어리로 이렇게 모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전 쪽 라인, 하나는 충전 쪽 라인. 그래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가 두 개가 있다.